제가 지금 녹음을 좀 할게요, 그러면. 죄송한데. 왜냐면 미국은 오케이, 불법이 지금 녹음 이제 그, 예. 허락을 받고 제가 녹음을 한다고. 아, 오케이. 네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네네네. 언제든지 정언해 줄수 있어요.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안 그래도 그 정천수 PD가 직접 망명의사를 이야기한 적이 있냐고 문자가 온 거예요. 아는 아, 분한테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갖고 글로 쓰려고, 문자로 치려고 하니까 너무 네. 길어서 직접 전화를 했어요. 강 선생님,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어제부터, 이게 한국 쪽에서 예. 또 이제 다른 뭐, 횡령했다, 뭐 했다, 뭐, 과거가 어떻다 이러더니 어제부터 또 망명 얘기를 또 끄집어낸 거예요, 얘네가. 우리가 얘기한 것도 아니야. 저 이거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건 시작에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혁진 씨한테, 전화도 받았고, 그렇죠. 문자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시초를 알고 있어요. 네. 일단 그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여기에 솔렉에 계실 때 막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14건이나 고소고발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정 PD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정 PD님 지금 고소고발이 있고 반드시 그 사람들이 감옥에 넣으려고 할 텐데 네. 그럼 이 시민포털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정 PD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시스템이 가야죠. 저는 한 그게 한 2년 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네. 감옥에 만약 가게 된다고 하면은 네. 재판 진행 같은 거 볼 때 그 네. 전에 빨리 이제 이 시민 포털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된 뉴스가 전해지게 네. 그걸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게 뭐 가야 되면 그렇죠, 가죠. 그렇죠. 그 얘기 했잖아요. 저희도 다. 되게 진지하게 네. 그래서 제가 아, 마음이 참 아팠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고 그렇죠. 지금까지 하는 저쪽에서 고소고발된 것도 뻔히 아니까 그렇죠.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참 처연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애틀 가셨나? LA 였나? 하여간 거기 있다가는 이제 산호세로 다시 돌아갔어요, 저희가. 예. 네. 하여간 거기서 이제 협박 전화가 한번 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막 걱정이 됐는데 그다음 날인가 이혁진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네. 그날 모인 사람들 중에 변호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 그분하고 연락 좀 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망명을 지금 좀 알아보고 있다 이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그렇게 각오가 있으신 분이 갑자기 이 사건 하나로 망명이라고 아. 이 생각을 했어요. 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는 또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간 알아봐 주겠다고 그 변호사님 전화번호도 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망명권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는 분들하고 연락을 좀 했었어요. 이 솔렉에 있는 분들. 네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및 롬니하고 같이 일했던 방송인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자기와도 교회 감독님 하셨다고. 네. 그래서 그분하고 의논을 좀 해보겠다 이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도 저희들도 찾아보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혁진 씨가 그걸 다 알아본 거를 자기한테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 PD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 PD님은 그냥 알았다 이렇게 말만 하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이신다고. 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아, 설득해봐야죠.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씨가. 예,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저희들도 열심히 알아보고 정리를 해가 보내드리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정 PD님이 결코 망명할 사람이 망명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 중간에 딱 들더라고요. 그 전에 했던 대화도 그렇고 네네.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또 그 네. 뒤에 정리해가 그 이혁진 씨한테 보내드렸는데 그 후에 갔다 보다 말씀도 없고 근데 그 뒤에 시애틀 그 모임은 계속 진행된다 이러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아, 이분은 자기 처음 뜻대로 계속 관철하시겠구나 했고 네. 그분은 단 한 번도 망명할 의사를 밝혀보신 적도 없고요. 네. 본인 그 말을 직접 본인의 입으로 하신 적도 없었어요. 맞아요. 이혁진 씨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정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한테 말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그 정전 대표나 전화 그게 어떻게 유타에 가서 무슨 얘기했어요? 왜 그 얘기가 거기서 나왔죠? 그랬더니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혁진 씨가 우리한테. 어머나 웬일이야. 이혁진 씨 있잖아요. 그건 말고도 저희들 그 솔렉 쪽에 이거 시민포털 모임 공지하는 것 때문에 그때 만들어놨던 단톡방에다가 뭐 그 뒤에 막 정천수 PD에 대한 욕도 막 올리고 저는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그렇죠. 우리는 이거 모임 시간
공제하는 거 그때 모임회 때문에 만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지. 그렇죠. 좌우지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본부 설치하겠다 뭐 이런 것도 보내고 막 그래가 제가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그 단톡방을 폐지하려고 하더라. 실수로 제가 나와버리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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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이런. 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계신 분들한테 일단 이 모임 그 단톡방의 효능은 이제 끝났으니까 자 그냥 제가 잘못해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방장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그냥 나가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했었어요. 그냥.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죠. 네. 하여튼 그리고 또 그 얘기도 있었고요. 하여튼 이혁진 씨가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이쪽에서는 정 대표가 뭐 망명하려고 했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또 욕먹고 있어 예를 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였었냐면은 아이고 저기 우리의 그 저기 강 선생님이 그때 마중 나왔을 때 이렇게 열린 공감 웰컴 이렇게 했잖아. 네. 그 사진을 보고 열린 공감이라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는데 정천수가 불법 모금했다 이렇게 그걸 또 이용하는 거야. 그 사진을 보고 특히 이렇게 보시면 열린 공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특히 여기 또 화면에도 보시면은 시민 포털 만드는 데 있어서 열린 공감 TV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은 열린공감 TV와 이제 관계 없는 그 사업이다 이렇게 그 그림을 보고 그거는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열린공감을 통해서 정천수 PD를 알았던 건 사실이고요. 네. 거기 나갈 때 어떤 무슨 다른 특별한 취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저를 맞아요. 오시던 분들이 저를 못 알아보시니까 네. 제 사진이고 뭐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저도 정천수 PD님을 그냥 비디오에서 잠깐 봤을 뿐이지 네.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서로 간에 인지하기 제일 좋은 게 일단 열린 공간 그럼요. TV 이렇게 쓰면 금방 아실 것 네, 같아서 네, 네. 공항 가기 직전에 얼른 그냥 그 사인펜으로 그냥 마카펜으로 그러니까 열린 공감 TV, Welcome to USA 그거 썼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냥. 그럼요, 그럼요. 저는 유학생들도 이렇게 올 때 많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들에 놓이고 했기 때문에 아는 분이 좀 부탁하고 이래가지고 갈 때 그냥 그렇게 이름 쓰고 쭉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정천수 PD 쓰기가 좀 그럼요. 거기 뭐 이혁진 씨도 가고 저도 가고 그러는데 한 사람만 그렇게 이름 쓰기도 애매한 거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리고 여러 사람이 온다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열린 공감 TV 제가 그다가 정천수 PD 뭐 무슨 기자님 그럼 이혁진 씨 이거 다 쓰는 거 좀 웃기기도 하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두 쪽에서 양측이 가장 쉽게 인지하는 거로 열린 공감 TV 이렇게만 썼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큰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열린 봐라 분들이 봐라 이거 제기하고 싶으시면 네. 직접 전화하라고 하세요. 제가 대답해 주겠다고요. 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봐라 열린 공감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마중 나갔지 누가 정천수를 마중 나갔냐 막 이러는 거야. 아. 그 너무 그렇게 깐깐하게 굴지 말라고 하세요. 네. 최영민 씨나 강진구 씨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아직도 젊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나이는 좀 됐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라고 하세요. 네. 서로 다들 좋은 마음으로 그럼요. 좋은 뜻을 모은 건데 이런 식으로 모으지만 이런 식으로 선동하라고 하지 마세요. 네. 진짜 그렇게 저희들은 진짜 순수한 마음을 했고 정천수 PD도 이야기할 때 순수했고 저희들이 바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이국 생활에서 그렇죠. 이국에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살기까지 저희들도 치열하게 살았어요. 네. 강 선생님 그때 바보 아니고요. 예, 그때 강 선생님 저희들 설명회가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나 뭐 저희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어? 뭐 나쁜 이미지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때 분위기 상황 뭐 이런 솔직히 말해 갖고 저는 아 이거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정천수 PD 같은 경우에는 좀 고지식하게 보였고요. 그냥 네네네. 딱 자기 네. 좀 막 날라리 같은 느낌은 없었고요. 그렇죠. 금 기자님은 그냥 사람 좋아 보이셨고요. 네. 이혁진 씨는 저하고 동생하고 가끔씩 그래서 저분은 약간 놀던 물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미안해요. 뒷담화 간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해서. 그리고 실제로 뭐 그때 설명회 듣고 설명회 듣고 느낌은 어땠어요? 설명 그것도 막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 그때 막 무슨 이상한 말 했다 나쁜 말 했다 이런 거. 설명회는 진지했었어요. 진지했고 순수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때 설명회 왔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제 이 일이 터져서 저희들도 다 당황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걱정했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잘못 말려 들어갔나 하고 이를 꼬박꼬박 짚어보면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그때 우리가 이야기 듣고 할 때 그 사람한테 뭔가 사심이 있다든가 이걸 가지고 돈을 친다든가 이런 종류의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해서 사람의 인상도 그랬고 그리고 그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진 않는다. 네. 여기 교포사에도 사기 되게 많아요.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사기꾼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네. 정확하세요. 좌우지간 네.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네. 많은 미주교포들이 기본적으로 그 조국 교수 사태 때 굉장히 가슴 아팠고요. 저도 그랬어요. 네. 언론이라는 게 정말 이따위가 될 수가 있나. 이건 네. 진짜 찌라시 번도 못한 수준이라고 생각했고 네. 그렇게 굉장히 붕괴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어디 좌우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올바른 언론이라는 말에 네.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언론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국당에 있으면은 애국자 돼요. 어쩔 수 그럼요, 없이 그럼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자부심도 생기고요. 네. 괜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좋은 마음으로 다 모였어요. 아. 아시다시피 그날 솔랭 모임에서 사람들이 음식 많이 해왔잖아요. 네네네. 다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극진히 대접받은 게 만나려고 야외에서 했어요. 그렇게 극진히 대접받은 것도 처음이었고 너무 감동했거든요. 사실 너무 죄송스러웠고 그래요. 저희는 진짜 그 한국에 대한 정말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뒤집으면서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정말 속상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정말로 한국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민주 유튜버라 해도 믿기가 참 힘들게 됐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민주 진영 유튜버라도 한번 글러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의롭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변질될 수 있구나 그 생각했어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갖고 저희들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강진구 씨도 참 믿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네.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열린 공감 안에 분규가 없게 우리가 가능하면 서로 좋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한국 쪽에 어떤 정치적인 건 아니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 한국에서도 좀 뭔가 바른 언론 이야기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막 뭐든 이제 다 뭐든 믿을 수 없게 됐어 정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강진구 씨, 최영민 씨 본인들이 그렇게 옳은 것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본인들이 굉장히 여기다 찬물 끼얹으신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렇게 됐어요. 유감스럽지만 상당히 그렇게 됐어요. 맞습니다. 아이고 참. 그게 제일 속상해요. 딴 것보다. 맞아요. 더더군다나 정말 이렇게 미국 쪽에서 이렇게 관심 있는 그 저기 한인들 몇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그분들이 돈을 그런 식으로 해소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것도 너무 경솔하셨고요. 네. 저희들도 이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웰스파고 쪽에 알아보고 전화하고 다 했었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금융 쪽에서 일했기 때문에 잘 알고 네네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상부까지 연락하고 다 해봤었어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자기 혼자 그걸 뭐 인출하고 횡령하고 무슨 수로 그렇게 해요? 솔직한 말로. 그럼요. 미국에 와서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진짜 말 되는 걸 갖고 갖다 붙여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그 좀 더 좋은 여건들을 만들고 좀 더 좋은 핑계를 대시지 너무 그거 유치하지 않나요? 사실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래요. 맞아요. 불만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라고 하세요. 저 대답 받아줄게요. 아. 어디 알아봤는지도 알아봐줄게요. 진짜 정말 사람에 대해서 참 회의가 생겼던 순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뭐 하여튼 뭐 그동안 저기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셨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도 저랑 통화 잘하셨네. 오랜만에. 아유.
굉장히 속상한 거 많았어요. 지켜보면서. 이렇게 좋은 의도가 이런 식으로 그것도 같은 회사에 든 사람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아닌 걸로 진짜 음해되고 왜곡되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시민들은 완전 바보치고 간 거야, 바보치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외국에 나가면요,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한국에 대해서 애정이 많아요. 그럼요. 한국 잘 되기 진짜 바래요. 저는 한국이 지긋지긋해서 떠났던 사람이거든요. 제 애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너무 지긋지긋해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 그때도 딱 오니까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아, 내가 애정이 있었구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참 이번 기회 때 많은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그러네요. 아유,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뭐 지금 네. 그래도 이렇게 원래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 괜찮아요. 저는 말씀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요.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있었던 그대로, 들었던 그대로, 여기서 사실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한 가지 다른 거는 뭐 그때 봤던 인상 어떠냐. 그건 상당히 주관적인 거지만요. 네네.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랬다는 그럼요, 거고 그럼요.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랬다는 거지만 네. 나머지 있었던 사건 이야기하는 건 다 팩트만 이야기 드렸어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